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이번 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원도 지역에서 농촌 체험은 물론 유명 관광지까지 둘러볼 수 있는 농촌 체험 관광지가 운영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조용하던 농촌 마을에 생기가 넘칩니다. 수도권에서 70여 명이 농촌 체험과 지역 관광을 위해 춘천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먹어 인기를 끌었던 강원 나물밥에 장미를 넣어 먹는 이색 한 끼를 비롯해 장미청과 장미 피클 만들기 등 다양한 농장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립 화목원과 소양강 등 지역 명소에서 관광을 즐기는 일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생산 농업을 넘어서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지역 소비자들, 도시 소비자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현장 농업을 이해를 하고 또 건강 먹거리가 어떤 먹거리인지 함께 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농협과 농촌 교육 농장과 협약을 맺고 시범 운영을 시작한 농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농촌 체험은 물론 주요 관광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어 교육과 체험, 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 색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 관광 좀 나가서 좀 밖에 나가서 저희 힐링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선정된 농장은 춘천과 원주, 인제 지역 6개 농가로 동물과 식물, 곤충 등 체험 소재도 다양합니다. 수도권 고객을 강원도로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농촌이 특산물뿐만 아니라 판매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이러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농촌이 더욱더 활력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농협 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